악마와 계약한 반인반마 나이트 두 번째 전직 카오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리네요. 던파걸 신봉선입니다. 이번 던파걸도 아이유가 아닐까 기대하셨던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 아이유가 뭐 공식 인정한 도플갱어가 나왔으니 어느 정도는 기대에 붕을 한 게 아닐까. 아니에요? 나 던파걸 하고 싶단 말이야. 시켜줘. 자,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새로운 던파 소식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나이트, 그 두 번째 전직, 카오스입니다. 자, 카오스는 악마와 마개인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반마로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또 악마의 특성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좌우 눈색이 다른 오드아이와 마개인과 다른 악마의 날개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카오스의 수호자인 악신 아텐도 지옥의 12마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오스는 지옥에서 전이되어 온 데몬들을 유일하게 소환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악마를 소환하여 부린다? 이거 매력있지 않아요? 카오스가 소환하는 데몬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근접한 적을 공격하는 데몬 솔저와 원거리 적을 견제 공격하는 데몬 매지션입니다. 데몬 솔저는 카오스의 공격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공격하거나 여러 가지 포메이션으로 바꿔 정렬하여 전투를 펼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데몬 솔저인 보라스는 15레벨의 전직과 동시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라스는 검을 사용하여 적을 공격한다네요. 다음은 20레벨부터 소환할 수 있는 히스테릭 워리어입니다. 히스테릭 워리어는 광기에 빠져 적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광전사이고요. 폭발할 때 주변의 적들을 출혈 상태로 만든다고 하네요. 25레벨에 만날 수 있는 젤라틴 마스크는요, 적에게 달라붙어 적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디버퍼 데몬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30레벨에 등장하는 크레이지 스핀인데요. 크레이지 스핀은 끊임없이 회전하여 적에게 지속적인 공격을 하기 때문에 데몬 솔저 중 가장 데미지를 안정적으로 줄 수 있다고 하네요. 40레벨에는 데몬 솔저의 우두머리인 빅 데디를 만날 수 있는데요. 거대한 덩치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으로 적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원거리의 적을 공격하는 마법사 데몬인 데몬 매지션입니다. 데몬 매지션은 카오스의 명령보다는 꾸준한 공격과 견제기로 카오스를 엄호하는 역할인데요. 데몬 매지션의 가장 기본적인 원거리 마법으로 적을 공격하고 견제하는 럭키와키는 15레벨에 만날 수 있습니다. 25레벨에서는 트윙클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는데요. 트윙클 아티스트는 적의 속성을 약화시키거나 적을 복사하여 공격을 유리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30레벨의 뱀파이어 칠드런은 적을 석화시키거나 체력을 흡수하여 카오스에게 전달하는 흡살기 데몬 매지션입니다. 다음은 35레벨 레이지 헷인데요. 적에게 동전을 던져서 강력한 데미지를 주는 대마도사입니다. 머리 위로 동전을 쏟아붓거나 골드핸드 스킬로 적을 경직시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몬 매지션의 여왕인 하트퀸인데요. 하트퀸은 적의 체력을 날려버리거나 데몬 솔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등의 강력한 기술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데몬들을 일일이 소환하려면 단축 키창이 아주 복잡해질 텐데요. 이때 테크트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테크트리 시스템은 데몬 솔저와 데몬 매지션들을 좀 더 쉽게 소환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스킬 사용 후 스페이스 키와 상하 좌우 방향 키를 이용하여 원하는 데몬을 쉽게 소환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급 궁금해지는 점이 있는데요. 데몬들을 소환해서 전투를 펼친다면 여 마법사의 소환사와 다른 점이 뭐지? 그쵸?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죠. 그렇다면 카오스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겠는데요. 카오스의 스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카오스는 데몬 솔저와 데몬 매지션들을 소환한 후 여러 가지 스킬을 사용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스킬은 데몬 월입니다. 소환된 데몬 솔저를 순간적으로 단단하게 굳게 만들어 적의 진입을 방해하는 스킬입니다. 다음 스킬은 희생폭탄입니다. 희생폭탄은 일단 데몬 솔저 하나를 발로 뻥 걷어차 전방으로 날려 폭파시키는 스킬인데요.
이때 희생된 데몬솔저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폭발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다음 스킬은 펜시 트위스트입니다. 카오스 몸 주변으로 마계의 소규모 소용돌이를 소환하여 데몬솔저를 빨아들이는 스킬로 적들에게 다단히트의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이번 스킬은 파성추입니다. 파성추는 카오스가 적에게 강력하게 돌진하여 공격하는 스킬로 소환된 데몬 소저들도 격렬히 회전하며 카오스와 같이 돌진하여 적을 공격한다고 하네요. 다음 스킬은 천공검입니다. 천공검은 번개 힘이 깃든 검으로 크게 V자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베는 스킬로 적들을 홀딩시키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여러 번 베어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이번 스킬은 제노사이드 크러쉬입니다. 제노사이드 크러쉬는 전방으로 강력하게 휘두른 검으로 모든 데몬 솔저, 데몬 매지션을 희생하여 큰 폭발을 일으키며 공격하는 스킬이라고 합니다. 다음 스킬은 파이널 어택입니다. 파이널 어택은 카오스가 하나의 적에게 돌진하여 화려한 검술로 공격하는 동시에 모든 데몬 솔저와 데몬 매지션이 집중 포화를 퍼붓는 스킬입니다. 자, 카오스의 대표적인 스킬들을 보셨는데요. 소환사와는 전혀 다른 느낌 오시나요? 전 오는 것 같은데. 카오스의 성격이 잔인하다고 하더니 데몬을 소환하고 그 데몬들을 주저없이 희생시키며 적을 공격하는 포스 쩌는 후덜덜한 캐릭터였네요. 그런데 뭔가 허전한 느낌, 한 가지 좀 중요한 뭔가가 빠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바로 카오스의 각성기가 빠졌네요. 자, 카오스의 각성기 악신 난무입니다. 악신 난무는 악신 아테네팔들을 소환하여 적들에게 무수한 펀치를 날린 다음 마지막으로 거대한 팔이 바닥에서 치솟아 강력한 데미지를 주는 스킬입니다. 악신 난무가 발동될 때 소환되어 있는 데몬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격력이 상승하고 또 발동 중 X키를 연타하면 공격 속도가 빨라져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짧고 굵은 데미지를 줄 수 있겠는데요? 느낌있어 느낌있어. 각성기 대박인데요?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화려하고 강력한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도 오시나요? 느낌 오죠? 딱 오죠?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 업데이트 소개를 하면서 조금 어색하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도전이라는 것은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아름다웠나요? 여러분들도 새로운 나이트 카오스 플레이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덤파걸 신봉선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난 덤파걸이다! 안녕!